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251페이지. 251페이지, 문제 14번. 할 차례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13번 고른 거꼭 기억해야 된다. 13번은, 아까 유치권은 언제 제일 끝에 승립하든, 먼저 승립하든 관계없이, 경매가 되면,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이 유치권은 또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승립했냐, 이후에 승립했냐 하면은, 이후에 승립했을 때는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고, 이전에 승립했을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요 13번처럼, 그냥 유치권이 승립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 승립한 거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유치권 하면 언제 경매 신청 전에 승립했다. 이후에 승립한 경우는 반드시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그러면 뭐 압류 후에 유치권 승립 뭐 이런 말 쓴다. 그런 말 없으면 언제 승립한 거다? 전에, 그래서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럼 경매가 되면 항상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슨 것? 깨 것. 근데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은 정확하게 하면 또 아까 뭐 전에, 경매 전에 유치권.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이후에 유치권 승립했다. 경락인에게는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거. 자, 14번 갑니다. 자, 을이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자, 을이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하면은, 자, 을이 동그라미, 갑에 부담하는 채무, 을이 채무. 그럼 갑은 채권자지 뭐. 갑을 병 이렇게 나가겠네. 맞습니까? 예. 갑이 을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병이 자기 소유에 부담하는 담보로 행하여 건전한권. 빨리 하였다. 갑은 빨리 채권자, 을은 채무자, 병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렇게 가는 거지, 그지? 이게 갔을 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져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병, 집에, 근저당,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지? 요렇게. 자, 이 법률관계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여 정이 A 부동산에 설정한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갑은 을의 계약은 이행인수로 해석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면, 요 병이 집을 팔았습니다. 정에게. 그럼 여기 지금 건전당되어 있는 거를 누가 갚기로 했다? 정이. 됐습니까? 누가 갚기로 했다? 정이. 그지? 정이 갚았다. 정이 갚기로 하고, 그럼 예를 들면 요거 최고액 1억인데 요거 집이 3억이다. 자기는 얼마만 요 1억을 누가 갚기로 하고 정이 갚기로 하고 얼마만 주고 팔았다? 2억. 그럼 자,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병이 갚은 거랑 마찬가지지. 얼마 받아야 되는데? 3억 받아야 되는데 얼마? 2억. 1억을 누가 갚은 거랑 마찬가지? 병이. 나중에 만약에 정이 갚아도 잔더처럼 시험 문제 나왔다. 누가 갚아도, 정이 갚아도 누가 갚은 거랑 마찬가지. 병. 그럼 병은 채무자에게 무슨 권 행사? 구상권. 이거 조심한다. 그 다음에, 자, 1번 맞고 2번. 병이 A 부동산을, 됐습니까?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여 정이 A 부동산에 큰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한 후 A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뭐 되면, 실행된다면, 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자는 누구다? 빨리 누구다? 병이다. 해야지 정이다 하면 안 된다.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병은 얼마만 받았다? 얼마짜리 집을? 3억짜리 집을. 요거 그지? 요거 잘 나온다고. 병이 아니라 정이다. OX, X. 작년에 기출 문제도 이거 한번 나왔다. 요렇게. 좀 됐습니까?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병. 무슨 보증이니? 물상 보증인.
그다음에 병이 아 갑이 담보권 신하 A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을에게 송달되었다면 피 담보 채권 무순시효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을에게. 누구? 채무자. 그다음에 병이 갑에게 채무를 임의로 무하했으나 변제. 자, 병은 물상보증인이죠. 돈 갚았죠. 갚았죠. 나중에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자, 병이 갑에게 임의로 변제하여 병이 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 병은 당연히 갑을 뭐한다? 대위. 아까 했죠. 돈 갚은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갚았을 때는 채권 이전 받아가지고 대신 행사할 수 있다. A 부동산의 건전한권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그죠? 뭐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금방 요거 14번 꼭 기억해 놔야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뭐를 묻는 거고 시스템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만약에 자, 요거 잘 본다. 1억 빌려주고 누구 병집에다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얼마? 3억짜리 집에다가 근저당 설정하고 요 물상보증인이 집을 팔았다. 파는데 요 채무액을 빼고 얼마에 팔았다? 2억. 그럼 1억은 누가 갚고? 정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갚은 거나 정이 갚아도 누가 갚은 거나 마찬가지. 병이 얼마 받아야 되는데? 얼마만 받았으니까 2억. 그렇지. 그럼 만약에 정이 갚게 되면 누가 구상권 행사하냐면 누가? 병이 누구에게? 을에게다. 정이 을에게 하면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한다. 그지?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해보고, 자, 15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 여러분, 건전당에서는 확정 전에는 다 바꿀 수 있죠? 금액 정액 하는 거 빼고 다 바꿀 수 있댔대, 그제? 그럼 다 바꾸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최고액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는, 자, 확정되기 전에 바뀌었을 때는 바뀐 이후권만 담보된다.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건전당에서 담보된다. 5.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없는 경우는 설정자는 채무자를 가리키죠. 무슨 자는? 설정자는 건전당권을 상대로, 자, 우리 항상 이야기해줘.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그지? 자, 결산기가 정해져 있거나, 안 그러면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결산기 되기 전에, 나 이제 뭐 하기 싫어? 그래 하기 싫어? 하면은 이제 채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액 변제하고, 건전당 말소시킬 수 있다. 그거.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자는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디귿, 건전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자, 건전당권자가 신청하면 무슨 시? 신청시. 확정된다. 다 맞죠? 기억니은 디귿 맞다, 그지? 자, 선순위가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선순위가 최고액을 초, 자, 고개 들고, 선순위가 최고액을 초과, 선순위가 최고액을 초과, 선순위가 최고액을 초과, 자, 하는데, 그러면 채무자나 안감 제3취득자는 갚는데 얼마만 갚으면 되노? 최고액만. 근데 자, 여러분 저당권이나 건전당권에서는 1번 건전당, 2번 건전당,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인데 1번 실행한다고 건전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요 1번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고. 왜? 자기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요 3번 용익권자는 1번이 실행한다. 왜냐면 소멸하잖아요. 그럼 계속 사용하려면은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후순위권자가 변제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X. 다시 뭐 후순위권자가 변제, 선순위권자 실행하려고 하는 선순위권자 변제 하면 OX, X. 후순위 담보권자는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그게 지금 몇 번이냐 하면은
리얼. 리얼은 여러분 만약에 최고액을 초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돈 갚는다? 자, 고기 들고 누가 돈 갚는다? 선수가 최고액을 초과하면 누구?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이라든가 후순위 용익권자는 얼마만 갚으면 된다? 빨리 채무자는 무슨 부? 전부. 후순위 용익권자, 그 다음 뭐, 물상보증인 이런 사람은 무슨 액만? 최고액만. 근데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할 수 없다. 그치. 그거란 말이지, 지금.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주어 뭐가 나왔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하더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변제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짱! 누구는 돈 갚을 수 있다. 누구는 감자. 누구는 돈 갚을 수 있다. 빨리. 누구는 돈 갚을 수 있다. 빨리. 또, 용익권, 후순위 용익권자. 다시, 채무자, 후순위 용익권자. 또, 물상보증인. 다시, 돈 갚을 사람, 채무자, 물상보증인, 후순위 용익권자. 그 다음, 끝. 그 다음, 후순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권자는 돈 변제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그럼 만약에 근저당에서 최고액을 초과,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전부. 물상보증 제3취득자, 무슨 액만? 최고액만. 후순위 담보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최고액만 변제해. 넘어. OX. 함정이다. 그 최고액 나와도 함정이다.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나오면 무조건 변제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거. 리얼 짱 중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갑이 채무자, 을, 소액, 채무인, 채무인이라고 건전한과 경매신청.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맞습니까? 예. 근데 갑이 뭐 했다? 경매신청. 옳지 않은 거. 그럼 갑이 경매신청 하면은 아까 언제 금액이 확정? 신청 시. 건전한권자 자신이 신청했잖아요. 무슨 시? 신청 시. 근데 갑이 신청을 뭐 했다? 취하. 하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OX, X. 자, 아까 했죠. 신청하면은 뭐가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확정. 금액이 딱 정해졌잖아요. 뭐를 신청하면은? 경매.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뭐? 신청 시에 금액이 무슨 자? 확정. 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신청을 뭐 해도? 취하해도? 아까 신청하면은 금액이 뭐 되면서 확정되면서 무슨 건으로 바뀌었다? 저당권으로 바뀌었죠? 바뀌고 난 뒤에 신청을 뭐 했다? 취하해도 다시 근저당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몇 번? 1번. 그 다음에 그 근저당권에서 2번은 이제 다시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은 뭐가 정해지고? 금액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변하고 저당권 그럼 다시 나중에 뒤에 신청을 뭐 했다 취하 다시 근저당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치 그거 그 다음에 그 2번은 신청 시에 확정되고 이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근저당에서 담보되지 않는다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집에서 여러분 쫙 해가지고 공부할 때딱한 3시간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해가 3시간 해가지고 무슨 면허 보듯이
운전면허시 쫙 보면은 순서대로 안에 그런 중요 내용 있잖아요 하면서 기억도 하고 밑에 해설도 한 번씩 보면서 중요 내용을 기억하는 거지. 이렇게 한 몇 번만 보면은 다섯 번 보면 민법 통과한다. 1차하고 별 거 없다. 다른 거 보지 마라. 이 우리 문제집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그 이제 우리 문제집에 약간 결함이 있다. 뭐 우리 문제집 결함 디자인 무슨 자인? 디자인이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막 밖에서 막 보기 좋게 여러분 보기 좋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지. 그거 계속 한 두 번 풀잖아요. 아 문제가 별로구나. 문제가 별로구나. 좋은 문제가 별로 없네. 쉬운 거 하네.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어디에 안 나온다? 공부할 때는 재밌는데 뭐에 안 나온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근데 우리 여기는 무슨 자인이? 디자인이 조금 수준이 낮네. 근데 뭐에 어디에 잘 나오는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많다고. 요거 딱 해가지고 그럼 디자인 좋고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보다 디자인 안 좋고 시험 문제 요거 요 안에 막 해갖고 굉장히 많다. 반복도 있고 요걸 계속 해갖고 한 다섯 번 봐라. 다른 거 보지 마. 일체 보지 마고 막 어떤 거 좋다 어떤 거 좋다 이런 거 들어볼 필요 없다. 뭐 어떤 게 좋다 순 거짓말이다고. 뭐 요약해가지고 좋다 순 거짓말. 요게 최고. 제가 풀어보면 내가 우리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하면 요거 어? 줘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한 3, 4개월 뭐 공부했다 한 이론 강의 한 두 번 들었다 요거 주고가지고 다섯 번만 풀고 하면은 민법은 일단 어? 몇 점? 60점 통과한다. 근데 우리 친구 중에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명예퇴직한 친구 있습니다. 지점장 하다가 얼마 전에 술 먹었는데 야 뭐 돈은 받아도 그 계속 돈 있는 거 까먹을 수도 없고 주식에 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뭐 1, 200만원 벌고 하는데 그냥 용돈 버는데 술은 너한테 사줄 테니까 어쩌고 나 중개사 한번 시험 쳐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럼 학교로는 자기가 잘할 수 있대. 어디에 다녀가지고 은행에 다녀도 학교로는 보면 띵할 건데 그러니까 근데 지는 경제학에는 좀 있는데 법은 자기도 은행에서 시험 쳐서 좀 알긴 아는데 뭐 보니까 한 개도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강의를 처음부터 강의를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한 번 딱 듣고 어? 공점 못 들어가가지고 한 번 딱 듣고 그 다음에 문제집 딱 사가지고 다섯 번만 너 은행에서 그 시험 칠 때처럼 다섯 번만 딱 하고 가면은 그 문제집에서 비슷한 거 나온다고. 그렇게 시켜줬습니다. 누구한테? 그게 가장 오리지널 정답이라고. 요거 다섯 개. 내가 풀어보니까 문제 한 개 한 개 다 좋은 지문이더라고. 아까 단지 결함이 다른 책하고 비교하면 뭐가 개판이다? 그렇지. 디자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용은 진짜 좋더라고. 예? 아니, 시간이 있으면 기출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기출 끝났다. 요것만 몇 번, 다섯 번 보는데도 얼마 시간 걸리는데. 요것만. 근데 요거 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포인트 있잖아요. 어? 딱 강의 들으면서 제가 강의 듣고 포인트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혼자도 한번 풀어보고, 혼자 풀어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 그게 기억나야 된다고. 그 포인트를 많이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100점은 못 맞는데 몇 점은? 70점. 안 가면 68점만 받으면 된다고. 60점 받으면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60, 70점, 68점, 65점 받겠다. 그렇게 하면 1차 통과한다고. 저는 1차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학개론 선생님하고. 저는 학개론 선생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거든. 정원창 선생님. 하고 그지? 근데 어쨌든 요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 4번, 16번에 4번. 아까 나왔죠? 16번에 4번 또 나왔잖아요. 그지? 근저당에서 확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자, 그냥 국어 조심한다. 확정되었다. 결산기에 그 이후에 채권 담보되지 않는다. 근데 확정됐는데 확정된 원본 채권에 뭐, 이자. 뭐, 언제 돈 받을 때까지의 이자는 뭐 된다? 담보된다. 그치, 그거.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 어디에다 줄치노? 원본 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배상금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돈 받을 때까지의 이자, 뭐 받을 때까지의 이자? 돈 받을 때까지 확정된 돈을 받을 때까지의 이자와 지연 손해배상금은 뭐 된다? 담보된다. 그다음 5번 만일 X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됐습니까? 자, 여기서 국어 후순위권자가 신청하면 선순위권자는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그렇지? 후순위권자가 취득한 병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여러분 후순위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시의 갑의 피담보채권은 자, 이럴 때는 갑을 기준으로 하거든. 누가 신청했다? 후순위 자신은 무슨 시? 조심해야 된다. 신청 시 후순위 했을 때 요건 누구? 갑은 뭐 완납시. 그렇지? 요런 거딱 좋은 내용입니다. 딱 중개사 스타일이다. 자, 그 다음 17번, 건전한 옳은 것 조합. 자, 건전하게 설명을 옳은 것. 그러니까 우리께 약간 어렵다, 중개사보다. 왜냐면 다른 기출에서 많이 땡겨왔더니, 그책 만드는 선생님이 참잘 만드셨는데, 다른 데서 땡겨왔는데 조금 어렵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를 몇 번만 딱 하면은, 5번만 하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쉽다. 쉽고 딱 읽어보면. 시험장에 가서 쉬어야지. 공부 수업 시간 할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막 다른 데 보면 수업할 때 재밌는데, 어디에 가면은, 오! 이렇게 한다고. 그 하면 시험 치고 나오면은 누가? 선생 때리 죽인다. 그냥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 시험 막할 때는, 아, 천 선생님 그 어려워. 천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 비슷한 거 나왔어요. 편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자, 근저당 갑니다. 옳은 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주어, 무슨 취득자는 제3,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주어. 제3취득자는 빨리 그 찾아야지. 그걸 다 읽고 이러면 어떻게 하노? 없는 이가. 무슨 취득자는? 제3취득자는.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 그렇지. 최고액 범위 내 변제. 그게 핵심이지. 자꾸 이렇게 집에서 문장 읽는 연습해야 된다. 항상 뭐 찾아라? 주어. 제3취득자는 얼마 갚으면 되노? 최고액 범위 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아까 제3취득자를 다른 걸로 바꿔봐라. 채무자 겸 설정자는 하면 뭐 최고액을 초과해도 무슨 부? 전부. 그렇지. 그렇게 나온다고 바꾼다고 출제자가. 한 개만 막 책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바꿀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노? 주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알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주어. 제3취득자는 무슨 액 범위 내? 최고액 범위 내 변제. 근데 만약에 틀리게 만들려면 제3취득자는 최고액을 초과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OX, X,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 기억, A, O, E, B 갑니다. 피담보 채무는 주어. 존속기간의 결산기나 도래할 때 확정됨으로 끊고, 자, 길죠? 불안하죠? 끊으라. 어디 끊고?
되므로 끊고 확정되므로 기간이나 결성기가 경과하기 전에는 설정자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아까 했죠. 결산기 전이라도 뭐 하기 싫어? 그렇지. 거래하기 싫어. 외상 안 해. 우리 했잖아요. 우리 행거 본사 대리점 외상 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다 된다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지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돈 다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BX. 요렇게 논다. 요렇게 짧게 짧게 안 논다. 한눈에 딱 알 수 있게 읽어갖고 알아야 된다고. 요 딱 중개사 스타일이라고. 요런 문장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C.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제감이 없고 또 이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끊고 경우, 설정자가 경우 끊으니까 주어가 나오잖아요. 설정자가 건전한 권자를 상대로 언제든 해지여사 표시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그 다음에 설정자가 계약에서 확정시키는 해제 또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경우 끊고 누가? 설정자가 해지하면 바로 확정된다는 거죠. 경우 건전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건전당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건전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설정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맞죠? 예. 그래서 아까 설정자가 아까 해지하고 확정할 수 있는데 그 집을 팔았다고 팔은 사람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디귿. 디귿이 좀 새로운 지문 꼭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 E는 조금 어렵다. E는 이런 거 사법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인데. 어디에서 나오는 지문이다? 사법시험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시험에서 가져온 것 같아, 이게. 건전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또는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 자, 여러분, 아까 했죠? 만약에 아까 1억 돼 있는데, 요 3억짜리 집인데, 요 집을 팔면서, 얼마 팔면서? 집을 팔면서 요 사람이 얼마 주고 샀다? 2억. 그럼 나중에 1억은 누가 갚는다? 제3취득자가 갚잖아요. 요렇게 하는 거는 이행인수일 수도 있고, 무슨 인수? 이행인수일 수도 있고 병존적 채무인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추정한다 이렇게 한다. 확실한 건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잔액만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 채무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가 아니고 뭐다? 추정.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건 뭐 이행인수도 있고 뭐 병 이런 건 잘 안 논다. 이 그래서 어쨌든 이는 간주가 아니고 뭐다? 추정. 일단은 누가 책임진다, 빨리? 3억에서 1억 뺐다, 누가, 어? 제3취득자가 뭐진다? 책임지고. 갚으면 앞 사람이 무슨 권 행사한다? 구상권. 맞습니까? 예, 요거. 아니, 이거, 요거는 아까 요거는 물상보증인 집을 샀을 때고. 무슨 보증인 집을 샀을 때? 물상. 근데 만약에, 요거하고 조심해, 또. 혹시나 또 헷갈릴까봐. 자, 요거는 아까 누가? 어리 빌리고, 누구 집에 저당권? 병. 그 다음에 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물상 보증인 집을 누구한테 팔았다? 정에게. 얼마? 2억 받고. 맞습니까? 그럼 누가 갚아야 된다? 1억. 정이. 정이 갚았죠. 그럼 누가 갚은 거랑 마찬가지?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무슨 건 행사? 구상권. 요거하고 해야지. 이거는 채무자면서 설정자. 3억, 1억, 2억 주고 샀다. 얼마 주고 샀다? 2억. 그지? 3억짜리 집을. 그럼 누가 갚아야 된다? 제3취득자가 갚아야지. 이런 경우는 무슨 건 없다? 구상권 없다. 왜? 금액에서 자기가 원래 얼마 주고 사야 되는데? 3억 주고 사야 되는데 누가 갚아야 되고? 채무자가 1억 갚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요거. 이런 경우는 무슨 건 없다? 구상. 요거하고 지금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요건 누구 집을 샀다? 채무자 집을 산 경우 채무액을 공제하고 샀다고. 그런 경우는 누가 갚아야 되고? 제3자 당연히 갚고. 무슨 건 없다? 구상권 없다. 그럼 예를 들면 물상보증인이 예를 들면 갚거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갚은 경우는 무슨 건에 누가
구상권 행사한다? 물상보증이니. 요거 구분해야 된다, 이게. 요거 다시 또 하자. 요 넣는다. 병집에 저당권. 병은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1억 3억. 자, 물상 보증이 갚았다. 당연히 무슨 권 행사? 구상권. 맞습니까? 예. 요거는. 그럼 이제 물상 보증인이 3억짜리 집에 저당권 설정하고 물상 보증인이 집을 팔았다고. 얼마에? 제3취득자가 1억 갚기로 하고 2억. 원래는 누가 물상 보증이 얼마 받아야 되는데? 3억. 근데 얼마만 받았다? 2억. 그럼 1억 갚고 1억 갚은 돈은 누가 구상권 행사한다? 물상 보증인이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되겠습니까? 요거하고 요거 구분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요거. 자, 그 다음 18번. 재밌다 하면 된다. 저당권은 해보면 재밌다. 근데 이제 조금의 기본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항상 나왔을 때, 아까 했죠?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되냐 하면 전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하면 얼마? 근저당은 최고액, 일반 저당권은 뭐? 비담보 채권만.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채무자 이외의 사람은 돈 갚을 수 있는데, 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다 갚을 수 있는데, 누구는 돈못 갚는다?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후순위 뭐, 담보권자. 요세개 나오는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그런 거 이제 기억하는 거지. 그런 거 하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근저당에서는 채권이 한개 이전됐다. 근저당권 이전하지 않는다. 근저당에서 이전한다면 뭐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통으로 이전하는 무슨 양도가 있어야? 계약 양도. 맞습니까? 예. 근데 일반 저당권에서는 채권이 이전하거나 저당권이 일부 이전해도 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이 기존 것.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잘 챙기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유치권 하면은 실행됐다. 저당권, 근저당권 무슨 것? 깨끗. 유치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경매, 구체적으로 하면 경매 전에 하면은 원래는 아무 말이 없으면 경매 전에 유치권, 경락인,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경매 이후에 하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는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거 자꾸만 기억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물상대위, 매매대금, 매각대금. 됐습니까? 무슨 대위? 물상대위, 매매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근데 실행 이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자, 그럼 보통 때 설정자가 차임을 받고 있다. 설정자가 소유자가 차임 받고 있다. 담보물의 소유자가 차임을 받고 있다. 차임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근데 실행 이후에는 설정자는 차임 받아도 차임 수취권이 없고 차임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치. 그걸 지금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자꾸 기억하는 거. 집에서 혼자 할때 하고 나서 그걸 자꾸. 자, 18번 갑니다. 갑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채권자입니다. 을 소유 X와의 공동저당 설정하고, 그 병은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의 저당권 설정. 이 공동저당입니다. 자, 둘다 누구 겁니까? 채무자 겁니다. 됐습니까? XY 둘다 누구 겁니까? 채무자일 거죠. 그 다음에 X와 동시 경매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 후순위가 있건 없건,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둘째 줄, 그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해 X 토지의 저당권, 그 둘째 줄 그거는 함정입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후 병이 X의 후순위 저당권, 그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 담보의 X 토지의 저당권, 그거는 함정이다. 되겠습니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갑이 을에게 X와 Y 두 개가 있다고. 그럼 1번 갑 공동, 1번 갑 공동 하고 2번 됐습니까? 2번 병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자, X에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고 Y는 후순위 권자가 없다. 이거 필요 없다. 후순위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실행했다. 경매가액에 뭐한다? 비례. 동시에 실행해서 경매대금은 갑에게 변제되는 거다 하면 답은 몇 번? 5번. 후순위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자, 어쨌든 둘다 채무자 거다. 동시에 실행한다. 경매가액에 뭐한다? 비례. 쉽다. 이거 나오면 쉽다. 숫자 나오면 절대로 당황할 필요 없다. 민법은. 자, 19번 갑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을 차용하면서, 자, 어디다 동그라미, 갑은 차용 하니까, 그러면 을은 채권자지, 을은.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을 차용해, A, B, C 부동산. 자, A, B, C 전부 다 누구 꾸고? 누구? 갑. 됐습니까? 셋 다 채무자 거다.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한 자, 이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했어. 어디다 동그라미? 동시에 경매. 그럼 경매가에게 뭐 한다? 비례. 위 경락대에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 있다면 을이 비부동산 받게 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1억 5천을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다. 이게 그냥 그지? 얼마? 1억 5천 채권 X, Y, Z, 그지? 아니, A, B, C. 1억 5천 공동. B도 1억 5천. 세계 공동인데, 그 다음에, 어쨌든, 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경매됐는데, 요게 얼마? 9천. 요거 얼마? 9천. 요거 얼마? 6천. 요거 얼마? 3천. 그럼 요 딱 보니까 경매가액에 비례 3대 2대 1. 몇 대? 3대 2대 1. 세 개 합쳐가지고 1억 5천 되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1을 기준으로 한 숫자 한 넣어보면 되거든. 얼마? 2,500 넣어보면은, 요건 얼마? 2,500 넣어보면 요건 얼마? 2,000, 항상 1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대충 그 근사된 감을 지치고 논다고. 요거 얼마? 2,500을 넣으면은, 요거 얼마? 5,000. 요건 얼마? 7,500. 딱 하니까 1억 5,000 되잖아요. 항상 1을 기준으로 넣으면 된다. 숫자, 근사한 거. 그럼 여러분 만약에 3,000을 집어넣어봐라, 이거. 3,000을 집어넣으면 요건 얼마? 6,000, 요거는? 9,000. 하니까 얼마 넘어버리네? 1억 5,000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이었고, 그러면 딱이었고, 뭐, 2,500 집어넣으면 돼. 몇 천? 2,500이지. 2,500, 3,000. 아니요, 5,000.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부동산을 변제받게 된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얼마? 5,000. 5,000. 그럼 여기서 또 이제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 여기 2번 저당권, 또 요 2번 저당권 이렇게 했을 때 B의 후순위권자는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얼마? 1,000. 이렇게 가는 거지. 요게 얼마 가져갔으니까? 5,000 가져갔으니까. 되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온다.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20번. 다 쉽다. 이게 계산할 거. 이 계산하는 방식은 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죠? 근데 계산하는 방식보다 눈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 할 수 있다. 충분히. 자, 한번 봅니다. 20번. 정신 챙기고. 쉽다. 요 공동재당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데 숫자 간단하다. 복잡한 게 숫자 나오는 건 잘 없다. 민법은. 자, 갑은 채무자 을의 X와 제3자 병의 Y 토지의 B나 1번 공동재당을 여기까지 딱 끊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개는 채무자, 한 개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됐습니까? 그래서 자, 갑이 을 x 병 y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공동재당 얼마? 5천. 자, 1번 공동 얼마? 5천. 1번 공동 얼마? 5천.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정은 X 토지에 2천 됐습니까? 2번 정 얼마? 2천. 저당권 2천. 자, 그 다음에 2번 Y 토지에 어떻게? 무가 얼마? 무가 얼마? 3천. 됐습니까? 무가 얼마? 3천. 저당. 근데 X가 경매되어 배당 5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아니, Y. 자, Y가 5천 전액 다 받았다고. 자, 누가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 누가? 물상보증이 뭐 가지고? 자, 다시 누가 돈 갚아야 되는데 5천을? 어리 갚아야죠. 어리 갚아야 되죠. 근데 물상보증이 실행했다. 전액 배당 받았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이 얼마 갚았다? 5천. 그러면 자, 요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 근데 만약에 요 나중에 X가 실행이 되었는데 X가 얼마 나왔습니까? X가 얼마? 4천이 배당됐다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누가 돈 갚았다? 물상보증이 갚았죠. 그럼 요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받을 걸 가지고 누가 가져가노?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 얼마? 3천. 원래는 이거 전부 다 누가 가져와야지? 물상보증인이 가져와야지. 근데 요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 그래서 요 무는 채무자 4천 경락받은 것 중에서 얼마? 3천 전액 자기 거 챙기고 무가 챙기고 나머지 천은 누가 가져가노? 물상보증인. 나머지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럼 채무자 후순위 정은 얼마? 영원 하는 거 항상. 요거 잘 나온다. 다시 물상보증인권 전액 실행했을 때 나중에 자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을 때 됐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러면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그럼 나중에 이제 채무자 목적물 실행했을 때 채무자 물건에서 누가 먼저 가져가냐 하면은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여기서는 얼마? 4천 중에서 얼마? 나머지 얼마? 천.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후순위권자 얼마? 영원. 그래서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물상보증이 실행했을 때 채무자 후순위권자 얼마냐? 거의 대부분 영원으로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매각하고 4천만에서 무가 요 X 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뭐 3천. 그 다음 또 물상보증인은 얼마 하면 뭐 천. 그 다음에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얼마? 영원. 요렇게 한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누가 돈 갚았습니까? 물상보증이 갚았자. 그럼 나중에 물상보증이 누구 거 실행한다? 채무자. 그럼 자,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물상보증. 그래서 물상보증이 원래는 4천 다 가져와야 되거든. 가져오는 거를 누가? 후순위권자 무가, 물상보증이 채권자 무가 얼마 가져가고? 3천. 나머지 남는 건 얼마? 천. 그래도 물상보증은 얼마 손해받노? 천. 얼마 갚아주고? 5천. 그리고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얼마? 0원. 이렇게 한다. 자, 21번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끊고. 그러면 갑을병으로 나와야겠네. 갑은 채권자, 을은 누구? 채무자. 을 소유 X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정을 취득하고 끊고. 여기까지. 그러면 자, 아까 20번은 한 개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데 요거는 딱 보니까 을 소유의 X, Y에 각각 1번 건 둘 다 누구 거네?
채무자. 채무자. 무슨 자? 채무자. 그럼 채무자 딱 둘 다 채무자면 딱 볼 거 없이 뭐 동시 실행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그럼 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 보증인 넘어 주로 누구 거 전액 실행한다. 물상 보증인 거 전액 실행하면 후순위 권자가 먼저 나중에 채무자 물건. 근데 요 조심해야 된다. 채무자 물건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 보증인일 때 채무자 물건 실행했다. 후순위 권자 대위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끝난다. 나 후순위 권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물상 보증인 목적물에 실행하면 OX? X. 그거 조심한다. 그지? 자, 갑니다. 어쨌든 X, Y에 각각 1번 공동저당 취득하고 병은 X에 2억 4천만 원, 2번 정은 Y 건물에 1억 6천, 2번 취득하였다. 여기까지. 자, 그림 그립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림. 여러분 공동저당은 그림 그려서 생각하면은 끝난다고. 자, 갑은 얼마? 3억을 가지고 자, X, Y 둘 다 채무자 거다. 그지? 1번 갑 공동 3억. 1번 갑 공동 얼마? 3억. 하고 2번 병 얼마? 얼마? 2억 4천. 2억 4천 저당권. 2번 전 얼마? 1억 6천 저당권. 이렇잖아. 그지? 자, 취득하였다. 근데 X, Y가 모두 경매되어 자, 매각이 얼마가 되었냐 하면은 요거 4억. 요거 얼마? 2억. 몇 대 1? 딱 요. 그랬고 이 경매 가액에 비례해서 얼마 배당 받습니까? 3억. 끝났네. 벌써 끝났뿐네. 4억 중에서 갑은 얼마 배당? 2억. 요거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3억 배당 받는다고. 그럼 요 어쨌든 요 두 개 가지고 3억 배당 받고 X에서는 갑이 공동 2억 가져갔으니까 병은 나머지 얼마만 배당받네? 2억. 2억 4천이지만 얼마? 2억. 요거는 2억이지만 1억 가져갔으니까 요거는 얼마? 1억. 끝나뿐네. 간단하게. 그럼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뭐? 2억.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뭐? 1억. 갑은 얼마 배당받는가? 3억 해야 한다. 두 개 합쳐서. 이렇게 했을 때 동시에는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뭐다? 1억. 병은 하면 얼마? 2억. 갑은 X, Y 모여서 얼마? 3억. 근데 X, 갑은 X에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뭐? 2억. 갑은 Y에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1억. 이렇게 한다고. 쉽다고, 이게 나오면은. 공동저당은 딱 숫자. 절대로 겁먹으면 안 된다. 공동재단 꼭 내거든. 공동재단, 근재단 숫자 가지고 내는데. 자, 22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갑은 대출.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을 XY의 채권에게 1억 원. 이것도 끝났네. 딱 보니까 채무자 부동산 두 개, 채무자 부동산 두 개, 채무자 부동산 두 개, 무슨 실행이네? 동시 실행. 한 개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하면 거의 대부분 물상보증인 거 실행한다고. 1억 2천 원, 1번 공동,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행사 경매 8천만 원 우선 변제받았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자, 둘 다 채무자인데 1억 2천. 근데 1순위 공동재단 그 후 갑은 병의 X에서 얼마? 8천. 그 후 정의 신청한 경매 Y에서는 2억이 매각되고 자, 지금 최고액은 얼마로 기재해 돼 있노? 1억 2천이지. 근데 자기는 일단 얼마 한 개 물건에서 얼마 배당받았노? 8천. 그럼 나머지는 얼마 배당받을 수 있노? 4천. 되겠습니까? 그 후 정의 신청 경매 Y에서 2억이 매각, 갑은 원리금과 지연배상을 포함한 경매 신청 당시에 5천만 원일지라도 완납 시는 5,500일지라도 얼마만? 4천. 나머지는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배당받는 거는 최고액 범위 내거든. 그래서 갑이 Y 매각대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4천. 왜?
왜? 무조건 기재된 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거든. 그럼 기재는 지금 얼마 돼 있기 때문에 1억 2천. 한개 얼마 배당받고? 8천. 나머지는 4천이, 나머지는 실제 받을 게 얼마? 5,500일지라도 나머지 얼마만 배당받고? 4천. 1,500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한다고. 받을 때는 지금 어쨌든 최고액 배당받는 거는 기재된 숫자만큼. 되겠습니까? 꼭 기억한다. 22번.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안 어렵잖아. 안 어렵잖아. 자꾸만 집에 가서 한 세네 번 본다. 가면, 자, 갑은 3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동그라미 채권을 담보하기,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을소의 X와의 각각. 자, 둘 다 채무자입니다. 둘 다 채무자 나오면 뭐? 동시 실행. 이렇게 나온다고. 뻔한 게. 됐습니까? 3억에 XY에 가까이 1번 건 병은 X에 2억 4천, 또 1억 6천, 2번 X와 Y에 동시에 경매되어 사건, 아까 한거 똑같지? 똑같지? 똑같은 문제지. 몇 대 1? 2대 1. 그럼 X에 얼마 배당? 2억. Y는 얼마? 1억. 해서 얼마 배당받는다? 3억. 그치? 맞습니까? 예. 그러면 했을 때, Y가 정에 대한 배당받을 수 있는 것, 됐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까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어디 21번하고 똑같은 거네. 그지? 그런 거 기억. 자, 계약법 잠깐 쉬었다가 잠깐.